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욥기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계셨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일을 계속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셔서 이 역사들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벌써 끝났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법적으로도 우리는 완전히 승리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정해진 겁니다. 사단도 이걸 압니다. 절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축복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속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이 사단이 악랄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 다 잃어버리고 흑암, 혼돈, 공허, 이건 하나 세트입니다. 그냥 완전히 어두워지는 겁니다. 어두워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더러워져요. 그냥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요. 평생 살았는데 뭘 위해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고 나면은 많이 가졌는데 뭔가 열심히 했는데 이루었는데 허해요. 그냥 세트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 잘 끌고 갑니다. 근데 이 존재가 불신자에게는 압이에요. 불신자에게는 아버지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불신자들은 이 존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불쌍하죠.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깨고 끌고 가는 겁니다.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붙잡고 하늘에 있는 악의 웅들을 움직이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이렇게 가면서 사람들에게 돈만 있으면 된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쭉 살다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결국에는 사단이 만들어놓은 그 시스템 속에 자기 인생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은요. 자기 아비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드립니다. 그냥. 그런데 우리에게는 원수입니다. 우리에게는 완전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존재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우리의 대적마귀, 그래서 이 대적마귀 가져다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상처 있죠. 그걸 계속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뭐 염려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우리를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못 받게 만드는 겁니다. 거의 엇비슷하게 불신자처럼 살도록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쭉 듣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진짜. 누굴 위해 받아줍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막 불신앙하고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기는 전술이 있습니다. 전쟁 용어죠, 이게. 전략, 전술. 전략을 구체적으로 가져가는 전술입니다.
내적인 부분이죠.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믿음 고백. 그래서 오늘 믿음 24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걸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하고 여러분 시간을 드려도 안 됩니다. 그런데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기뻐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예. 하박국서에서 얘기합니다. 주여 주는 이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시리라고 계속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 고백하는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 믿음은 뭐냐? 우리 이기면 뭐냐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걸 얘기해요. 산재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가 재미없으면요 우리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가 재미있죠? 그럼 우리는 정말 재미있어요. 인생에 예배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너무 소중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배가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다. 그 사람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때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인 전도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남는 건 우리가 복음 전한 그 영혼만 남는 겁니다.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서로를 보호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이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게. 근데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이. 서로를 보호해주면서, 사랑하면서, 끝까지 수고하고, 이것을 위해 친척처럼 가족보다 더 가깝게 서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이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 길입니다. 이 비밀 가지고 이제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살리는 전투를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나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살릴 수 있으면 됩니다. 분쟁하거나 남의 말하는 사람들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불신앙을 말한다. 여러분에게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 틀린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다 책임져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안 되는 거지 다 됩니다. 그렇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디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들을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이제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 돈 버는 법 잘 알아요.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재테크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자격증 따는 거 잘 알고 일 잘하는 법을 잘 알아요.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죠. 그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대통령 되는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만큼 돼야 되고 뭐 CEO가 된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다 아는데 뭐만 모르는지 압니까? 사람을 살리는 법을 몰라요. 참 신기하죠. 다 해요. 뛰어난데 딱 하나만 못해요. 박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회장이 돼도 사람을 못 살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선한데 지혜로라. 살리는 것에 지혜로움 됩니다.
악한 데는 밀어내라. 여러분,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면 지역 삽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다 살리는 겁니다,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까지 가보지 않겠습니까? 237 나라까지 살리는 곳에 가보지 않겠습니까? 언제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투정 부리면 언제 가겠습니까, 여기에? 이 시대의 문제는 미자리, 다민족,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까지 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일을 위해서 살다가, 뭐죠, 평생을 드리고 천국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전능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걸 계속 확인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현실은 사실은 잘 안 되거든요. 안 될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무슨 말 하냐면요, 사람들 말을 많이 해요. 세상적인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이래야 되는데 저게 맞는데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말 하면서 놓쳐버려요, 이걸요. 하나님 것을. 현실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을 장악하고 있는 존재가 이 존재인데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것을 붙잡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것을 붙잡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뭡니까?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언약을 가지고 지금 끌고 가세요, 우리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중심으로 그 사람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셨어요. 그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인 언약을 성취하는 그 자리에 있게 만드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단 누명 썼어요. 그냥 이단이라고요, 아예. 그리고 법적으로 완전히 사장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말 못해요. 만약에 이걸 계속 얘기하죠? 감옥 가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 경제 있는 사람들이 안 와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 일, 나는 예수 믿는다 이러면은 유대교에서 바로 퇴출돼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상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마가다락방에 주의 성령에 충만한 역사를 주셔서 그 증거를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도록 만드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면은 증거로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증거가 옵니다.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다 못한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이루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한 사람입니다. 그걸 보고 절대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올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또 다른 언약 성취를 이룰 절대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현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들을 하나님 계속 이루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직자들이 뭐 하시면 되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빛의 경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만을 위해서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실 교회 문 닫는 시대 아닙니까? 제가 우리 같이 우리 대학생부 예배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교회 문 닫는 이 시대에 저를 또 우리 대학 청부를 한번 사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16관을 짓는데 하나님 우리 대학 청문과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걸 마음에 담은 사람이 있어요. 참 감사하죠. 제가 3번에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대에 다 무너져 가는데 정말 하나님 이때에 우리 다민족교회를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를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전도자들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백하죠. 그럼 하나님 하십니다. 빛의 경계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경제 이거 회복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다 드리세요. 이 땅에 전도 선교 경제 지금 없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다 빼앗겨버렸어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 시장 경제 있죠. 지금 한참 또 사회적 경제 있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은 어둠의 경제 없습니까? 마약 경제 없습니까? 있죠. 타락 경제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그럼 사단이 만들어놓은 시스템 경제가 있는데 빛의 경제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양심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빛의 경제가 없습니까? 하나님 사단보다 못합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이것을 위해 도전하면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경제 주십니다. 언약 경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하기만 하면 하나님 문 여십니다. 아무도 찾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천사들은 파업입니다.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움직여. 자기 현실에만 자꾸 있는 문제만 해결해 달래요. 천사들이 역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역사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도 그 고백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씁시다. 하나님이 숨겨둔 거 우리가 보아밭을 발견한 사람으로 그걸 찾아 씁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그걸 찾아서 이 시대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함 키워봅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지금 오늘 그 화폐 박물관에 갔다 왔는데 5만 원짜리가 쫙 있어요. 얼마냐 계산해 보니까 600억이라. 얼마 안 돼요. 이렇게 돼 있는데. 600억이라. 600억. 돈 많죠? 은행의 일부예요. 돈 많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았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의 것, 렘넌트는 누가 무리해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때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시킬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가면 아이들 삽니다. 오늘 그 누가 카톡에 보냈어요. 한국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 그 선교사죠. 와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쫙 모아놓고 뭐라 하냐면 알라가 유일한 신이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게. 우리 후대 같은 아이들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3단체 유대인들 능가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지만 마지막 기회지만 영원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베임을 당해도 그 그루투기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루투기를 통해서 이 시대에 곳곳마다 세워지고 있는 우상 신전들 그걸 능가할 수 있고 3단체 통합 종교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지도자들을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그
한국을 광고하는 그 광고에 보니까 뭐, 영상이 쭉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템플스테이가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광고하면서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게 누가 나오냐면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요. 청소년들이 입을 벌리고 아! 이런. 다른 거 없어. 그냥 좋아가지고 그 연예인 좋아가지고. 근데 그쪽에 뭐가 들어오는지 압니까? 아, 템플스테이. 무슨 문제만 생기면 이제 그쪽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각인되는 거예요. 계속. 이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고급입니까? 우리는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사문을 했나? 이러고 있습니까? 적었어? 오늘 말씀 적었어? 그래, 여러분.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돼요.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아이들이 그 계속 당긴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대의 투자 중에 제일 가치 있는 투자가 어디냐? 렘넌트한테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총동원되는 곳이 렘넌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십니다. 누가 얘기해도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내 감정이 상하고 안 하고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 그 뜻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뜻을 성취시키세요. 네.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욥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21절이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출신이 또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여러분에게 누가 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앉도록 이 자리까지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주신 분이 여호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말씀하셨냐. 이사야 42장 8절에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자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막 무너졌다?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막 많은 걸 가지고 넘어졌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그건 사실은 여러분 사정입니다. 그건. 하나님은 절대 자기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안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인정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입니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디에 심어야 되냐? 어디에 담아야 되냐? 마음에 담는 겁니다. 마음이 높이 올라간 걸 보고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간 걸 보고 교만이라 그럽니다. 마음이 말씀보다 훨씬 떨어진 거 보고 낙심이라 그래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기도 합니다. 단단하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는데 안 들어가요. 우리가 바로를 볼 때 목이 고든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강팍하면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부드럽잖아요. 살같이 부드러우면 그게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그것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우리를 보십니다. 반드시. 뭘 보냐니까 마음과 생각을 보세요. 여러분 행동을 달아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우리를 담게 만드십니다. 뭔가 여러분에게 담아요. 사람은 뭔가를 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담든지 가정을 담든지 자녀를 담든지 뭔가를 담게 되어 있어요. 그 담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나이다. 두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담으세요.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을 담으세요. 여러분 신망받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정해 주신 말씀을 담으세요. 그러면 역사는 누구 하냐? 절대 죽은 자께서 하시는 겁니다. 담은 대로 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볼 때 형들은 다 쉬게 하는데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예전 성경에는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담은 겁니다.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 일하세요. 이번에 이제 금요일 날 오시겠죠. 최영숙 선교사님이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선교대회 때. 저는 마음에만 담았는데 하나님 그걸 다 하시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찡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마음에 담는 다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자꾸 타협하려고 그래요. 아, 내가 되겠나? 이렇게 되겠나?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되겠나? 이러는데 근데 마음에 말씀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죽은 자시다. 하나님 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스리세요. 여러분 마음이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세상 쪽으로 가려고 하면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하세요. 담기만 담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담은 것을 성취하십니다. 절대 죽은 자는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 담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스데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 그러면 생을 거기 다 드리면 되는 겁니다.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걸 위해 지금 우리가 쭉 가는 중에 지금 300지교회라는 귀중한 재물을 가지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중 중계 대신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주셨던 말씀 담으시라니까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은약의 말씀이 담기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는 어린이집 교사 수련회도 있습니다. 집중 훈련이죠. 또 토요일에는 우리 다민족 집중 훈련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후대들을 키우는 겁니다. 다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미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약의 말씀을 담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 뜻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더 큰 하나님 역사들을 이루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죽은 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길에 우리를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